하이스틸이가 좀 되네요. 하이스틸 얼마에 들어갔냐고요? 아까 얘기했을 때 4475예요. 하이스틸 VI. 자, 오늘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VI 두 번, 핑거스터리와 하이스틸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도 할수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강원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12월 달에 강원에너지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투기 세력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대형주조차도 고평가가 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그때보다 강원에너지가 주가는 상승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제가 봤을 때 주가적인 변화는 다른 게 없고 다만 이렇게 강원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좀 희망적인 부분이 보인다라는 부분만 한번 팩트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견인 서포터즈를 가입해주신 깔끔신사TV님, 그 다음에 펩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강원에너지 여기 보시면 뭐 33,350원으로 금요일날 종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가총액이 8,712억 원이에요. 그래서 4개월 전 정확하게 이때보다 주가가 약 4배 정도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4배 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연간 실적이 크게 뭐 매출액은 올라갔지만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늘어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3년 12월 달에는 보면 매출액 자체를 갖다 엄청나게 컨센서스를 높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이게 10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무수산화 리튬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될 건지 그거를 갖다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수산화 리튬을 갖다가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경쟁 단가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랑 많이 다르다. 요 부분 아셔야 되고. 또 뭐 BPS나 이런 부분은 조금 상승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자, 요거 내용 잠깐 보면은 강원에너지 플랜트 부분은 지난해 뭐 요 정도 했으나 600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황인수 설비. 요거는 오히려 좋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저황으로 가는 건 맞기 때문에 이 황인수 설비가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3, 4 모두 증설 계획이 있고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템이 전기 히터 건조기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단가가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 명확하게 건설을 하고 이제 수주를 받아봐야 되겠죠.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열 효율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30% 가량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 요것도 분명히 그 경쟁력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월 1000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이드로 리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요 정도의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공급되는 게 요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시장도 커졌지만 반대로 공급할 수 있는 캐파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있다. 왜냐? 공장이 지속적으로 증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압박, 그 다음 이 원자재를 이용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데 상용 가능한 가격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유의미한 가격이 남을 것이냐가 앞으로의 매출 실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과거에 이게 강원에너지가 웰크론 한택에 소속되어 있는 웰크론 강원이었어요. 근데 이 웰크론 강원이 모자이크 홀딩스라는 곳에 넘어가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아실 거고 양도인이 웰크론 한택인데 여기 양수인 보이시죠? 뭐 평산 파트너스도 있고 BNC 파트너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이형 이형 이거는 뭐 W1가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머지는 나옵니다. 어쨌든 평산 파트너스라는 곳은 PSM이라고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하나의 그냥 기업 M&A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지금 평산 그 그룹의 하나의 회사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 라인이랑 엮여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분명히 여기도 뭐 건전하지만은 않고 어쨌든 M&A 쪽에서 어떤 식으로 얘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평산 파트너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임원된 직원들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가 바뀌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모자이크 홀딩스 대표 전 한류 AI 대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평산그룹 CFO 요 분은 당연히 평산 파트너스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엠베처 투자 지금 뭐 작살이 났죠. 작살이 난 그런 회사들. 자, 강원에너지가 이렇게 사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웰크론 강원에서 강원으로.
그러면서 타법인 주식을 갖다 출자 취득 결정을 갑자기 해요. 근데 이게 SD 시스템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요금 징수 시스템 관련 제품 제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룹이죠. 아, 그러면은 아까 한류 AI가 그리고 모자이크 홀딩스가 들어오면서 1크론 강원을 갖다가 강원으로 서명을 변경하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SD 시스템 잠깐 넘어가 보면 요 이전에 SL바이오닉스가 있어요. 이거 주축이죠. 온영두 일가라는 곳의 주축으로서 뭐 지금 있는 다이나믹 디자인,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등 여러 가지 세력 지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과거에는 그 SL바이오닉스가 세미콘라이트예요. 세미콘라이트로 시장에서 당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어쨌든 4,573원에 SD 시스템을 갖다가 매수를 했고, 요걸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우회상장을 하려거나 아니면 회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했어요. 자, 거기에 이제 강원에너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우석플랜이 요런 것도 들어오고요. 자, 보시면 우석플랜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가격을 갖다가 2,961원에 아까 SD 시스템을 갖다가 취득을 했는데, 여기를 갖다가 강원에너지가 우석플랜에게 6,550원을 주고 약 3배를 주고 이 우석플랜에 갖다가 주식을 매수해 와요. 우석플래닛은 단기간에 3배를 먹게 되고 레몬페이스도 거의 비슷하게 차익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강원에너지 최대주주가 바뀌고 난 후에 장외 매도로 1147원에 매도를 합니다. 약 손실액이 어느 정도냐면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70% 이상은 손실을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쳤다. 왜냐? 이때의 강원은 아까 보셨던 한류 AI라는 이상한 회사의 그 최대 주주가 들어오면서 강원 에너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금을 썼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수 당시에 뭐 리버스 코퍼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SD 시스템 지분을 사들였다. 그리고 세 번이나 최대 주주가 바뀐 가운데 새롭게 올라선 강원에 대한 주주들 역시도 뭐 우려가 있다. 한일주 대표는 한류 AI 대표를 역임한 인물이다라고 되어 있고, 한류 AI 검색을 해보면은 최근에 세토피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마이더스 AI로 이렇게 이름을 바뀐 다음에 되어 있습니다. 세토피아 최근에 보시면은 희토류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요거 두 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류 AI, 마이더스 AI. 세토피아 보시면은 뭐 취득 자금을 갖다가 팍스넷에게 이렇게 뭐 빌려가지고 했는데, 팍스넷 요것도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 세력 지도 종목들은 이렇게 팍스넷 같이 유사 투자 자문을 하는 회사들과 알수 없는 긴밀한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은 항상 뭐 상패나 이런 식으로 그 주식의 가격을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웰코넌 한택에서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그, 최대 주주를 갖다가 변경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환사채를 갖다가 전환을 해버려요.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것 봐라. 내가 니들한테 그 회사를 넘길 때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었는데, 다른 짓을 하고 있네. 왜 SD 시스템에다가 뭐 주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들고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웰코넌 한택이 다시 2개월 후에 보유 목적을 변경을 해버립니다. 경영 참여로 돌려버리는 거죠. 돌리면서, 자, 변경 전에는 한일주라는 아까 이 사람 있잖아요. 아까 뉴스에도 보셨죠? 마이더스 AI, 한류 AI 센터 거기에 최대주였던 사람이 각자 대표로 2인환이란 분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대주주가 올라왔잖아요. 아까 웰크론 강택이, 웰크론 한택이 이 CB를 갖다가 행사를 하면서 주권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 이인환이라는 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와, 이 한일주라는 분은 나이도 되게 젊으시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한일주 모자이크 홀딩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인환이라는 분은 PSM 요 검색해 보시고 평산이라고 치시면 평산그룹이 나오는데 PSM 평산그룹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영업본부장을 갖다가 이제 올리고 대표이사를 갖다가 각자로 하게 됩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PSM 평산. 그리고 평산 파트너스도 당연히 저기 아래에 있는 그런 거고, 신규 선임으로 보시면은 PSM에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웰크론 한택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큐 인베스트먼트가 갑자기 전환가액도 조정하고 투자를 들어오면서 평산 파트너스와 지분을 늘리기 시작하죠. 평산 파트너스 지분 늘리기 시작하고
트리플A라는 것도 여기 있는 평산 파트너스, 평산 그룹의 하나의 회사. 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죠. 왜냐하면 소유 주식수가 확 늘어났으니까. 기존에 모자이크 홀딩스 애들보다 소유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이영규 외 두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이영규라는 분은 웰크론 계열 그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변경 후로 이렇게 평탄 파트너스 외 2인으로 바꿔져버려요. 바꿔져버리면서 최대 주주 변경을 하고 다시 한번 평산 애들한테 야 웰크론 우리가 원래 웰크론 강원이었잖아. 우리 강원을 갖다가 좀 멀쩡하게 다시 움직여줘. 아까 한류 AI 이런 애들한테 내가 잘못 팔았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인수자금은 이렇게 평산 엠텍한테 자금을 받았어요. 20억 정도밖에. 그 회사 자체가 그렇게 한동안 막 거래 정지도 나오고 뭐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큰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렇게 인수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돼 있죠? 웰크론. 여기에 이영규라는 분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웰크론 한택에서 이런 식으로 2,100원에 그 전환가액을 갖다가 행사를 한 거를 여기 보시면은 이영규라는 분이 다시금 평산 파트너스나 이런 나머지 애들한테 2,100원에 다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그대로 넘겨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프리미엄 같은 건 따로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러자마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존에 있었던 한머머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최근에 22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강원에너지, 웰크론 강원은 이게 웰크론에서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건실한 기업이었거든요. 건실한 기업인데 넘기고 웰크론을 살린 다음에 강원이 이 세력들한테 넘어간 거죠. 세력들한테 넘어갔는데 그중에 그래도 정상적인 평산 파트너스가 있었다. 평산 파트너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원치 않게 이 돈을 갖다가 SD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다른 쪽에 배를 불려주니까 야 얘들이 야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얘들이 전환사채를 갖다가 행사를 하면서 평산 파트너스가 들어오고 뭐그 와중에 상장 폐지까지 갈 뻔했었던 거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아마 경영권을 갖다가 끌어오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한주일인가 이쪽 사람들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죠. 아까 우석 플래닛이나 그다음에 뭐 레몬페이스 뭐 이런 쪽이 거의 4배에서 6배 정도의 주가 차익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자 최근에 근데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뭐다 좋은데 유승주라는 분이 신규 선임이 됐습니다. 23년 3월 31일. 근데 세훈이 NC 이거 저희 지금 세력 종목에 계속 나오는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퇴사 연원이 세훈이 NC가 이제 세력 종목에 편입이 되기 이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찝찝하죠. 왜냐면은 어쨌든 세훈이 NC에 있던 이 사람도 대표이사로서 세력들에게 그러니까 디지털 킹덤 홀딩스 얘들한테 넘겼을 때 뭔가 내용은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 EM 플러스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자, 이거를 갖다가 했는데 다시금 2차전지 섹터 지금 얘들 미친 듯이 하고 있죠. EM 플러스나 뭐 나머지 애들 세력지도. 근데 유승지라는 분이 세원의 시소적인 다시 들어왔다. 어떻게 될 건지 의문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지만 좀더 보기로 했어요. 근데 원래 세원의 시라는 곳은 SC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 최대 주주로 있었는데 여기 있는 매수인들한테 넘긴 거예요. 재밌죠? 디지털 킹덤 홀딩스, 당연히 지금 최대 주주, 그 다음에 JH 투자조합. 여기 어디서 우리가 봤었죠? 보시면은 JH 투자조합 1호, 다이나믹 디자인, 아까 SL 바이오닉스 있죠? SL 바이오닉스. 이게 그 최대 주잖아요. 바이오닉스. 얘들이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한 곳도 JH 투자조합, 그 다음에 세원이 NC 거기도 JH 투자조합. 그리고 이 JH 투자조합이 또 나오는 곳이 어반 리튬. 그죠? 그러면서 하이드로 리튬까지 연결이 되는 장난 아니죠, 그죠? 요렇게 되어 있고 얘들 플러스 EM 플러스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원 에너지까지 있다. 강원 에너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완전히 저승까지 갔다가 어쨌든 평산 파트너스가 살려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평산 파트너스가 과연 이들과 끈을 놓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이 회사의 장차적인 미래에 그 기대감이나 뭐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와 부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산이 왜 이런 선택을 지금 했고 제대로 된걸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여기 있는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을 전부 다 한번 재무를 조사를 해봤죠. 재무를 조사해 보니까 평산 엠텍 같은 경우에 뭐 어렵게 보지 마시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어쨌든 하락
그리고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손실폭은 많이 줄었어요. 손실폭은 많이 줄었지만 적자인 회사인 거고. 그다음에 평산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올라왔죠. 왜냐면 지분 가치가 좀 올라왔을 거예요. 지분 가치 올라왔을 거고. 평산 윈테 여기도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반토막. GML 버머 요것도 반토막. PSM 요거까지 반토막. 전체적인 회사들이 전부 다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흑자긴 하지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차전지가 많이 돌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상장 회사들 중에 2차전지로 넘어간다는 회사들이 많았던 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아래에 있는 하청이나 이런 곳들이 현금이 돌지 못하다 보니까 2차전지를 통해 가지고 그 유상증자나 아니면 신사업에 진출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라고 현업에 있던 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세력 지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원 ENC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분이 최근에 이제 강원 에너지 대표이사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기술력이 세원 ENC가 원래 있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와, 왜 이렇게 가는 건지는 정확히 알수 없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EM 플러스 2차 전지 부분, 여기 2차 전지 부분, 여기 2차 전지 부분, 그다음에 GNR 에너지 여기 2차 전지 부분, 그다음에 EID 여기 2차 전지 부분. KPS 어저께 제가 HLB 말씀드리면서 여기 2차 전지 부분,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부분에 같이 가고 있죠. 과연 PSM 이 평상그룹은 이들과 엮여있을지 아닐지 아무도 알수 없겠지만 조금씩은 지나 보면은 다시 저승길로 갈지 아닐지 알 수가 있겠죠. 차트 한번 볼게요. 잠깐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즈 인베스트에서 VIP를 모십니다. 가디언즈 인베스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여러 가지 나눠서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가디언즈 멤버십이나 단타클럽,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을 잡아드리고 강의 초급, 중급, 고급, 매도 포지션 강의 모두 다 함께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프로그램을 1년에 500만 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입 조건이 있어요. 1억 이상 투자가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투기 아니에요.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률 30%를 제가 추구를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1억이 가입 조건 이유는 뭐냐면, 1년에 5%를 내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이 있는 거고, 조금 더 제가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 멤버십에 함께 하실 VIP 분들은 저에게 여기 있는 010-4892-6801 VIP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전화드리겠습니다. 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강원에너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 거래 정지를 당했던 이 기간 이후로 여기 라인을 갖다 넘어서면서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아, 요거를 넘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완전 쏠려 있는 그 폭등,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 중소업체 가치도 같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현재 주가가 이게 맞느냐?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갑자기 이제는 미지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평산그룹이라는 곳은 적정하지만 이 회사가 무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평당가가 나오는지 지금 데이터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보고서는 나와봐야지 어느 정도 매출액과 그다음에 초도 생산품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거 국가를 뚫고 나가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은 아마 조정은 나오겠죠. 조정은 나올 거고 지금 이거 매출액이 따라주지가 않는데 8천억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대로 3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8천억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쟁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기술력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치킨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치킨게임으로 간다는 거는 원가 절감을 할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제품에 대한 단가를 낮춰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한 단가를 갖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회사만 자리에 갈수 있는 건데 강원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유보율이나 그다음에 당좌나 이런 버틸 수 있는 현금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차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건 없겠지만 이런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좀더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진행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1분기 보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와야 되는 거고 뭐한달 안에 나오겠죠. 왜냐면은 그 분기 끝나는 날로부터 45일이기 때문에 한달 내에 나올 건데 그때 가서 판단해 보면 한달 사이에 뭐이 주가가 뭐 폭락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너무 크고 시장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섹터 자체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이 구간에서 정리하시고 수익 보시고 분들은 올라간 거 너무 배 아파가지고 지금 뭐제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의견 자체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자체가 실제로 나오지가 아직 않고 있고 예측치일 뿐인 거예요, 예측치. 전기 히터고 뭐고 그것도 증설을 했을 때 실제로 사용을 해야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용한 부분은 아직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 모두 다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강원에너지는 그 PSM이라는 이 건전한 회사를 만나가지고 다시금 재기를 꿈꿀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는 고평가가 되었다. 이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